요즘은 집에서 카메라나 마이크, 이런 촬영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품 하나를 소개하고 그리고 리뷰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제품부터 보여드리고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제품입니다. 고독스 제품이고 USB 전용 마이크 EM68 제품입니다. 일단 USB 마이크인데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나와서 그런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LED까지 이렇게 살짝 은은하게 나오다 보니까 집에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게이밍 할때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때 뭔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이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 이 목소리는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고독스 USB 마이크 EM68을 통해서 목소리가 수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괜찮다라고 느꼈던 점이 USB 마이크이다 보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로 컴퓨터랑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여기에 이렇게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는 맥 스튜디오, 그러니까 맥 OS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별도의 뭐 드라이버를 설치한 게 아니라 USB를 그냥 연결을 하니까 바로 기본 마이크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녹음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랑 제 입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 보면 여기 음파가 막 나오잖아요. 수음이 꽤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정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하나, 어떤 거 구입을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는 고독스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리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쪽을 보면 조밀조밀하게 약간 스폰지 형태로 마이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그물 안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막 입술을 이렇게 팍팍 할때 파열음 같은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목소리가 수음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편하게 대화를 하다가 가족들이나 아니면 집에 다른 일로 통해서 마이크를 잠시 음소거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컴퓨터에서 막 급하게 마이크를 막 설정을 끄고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상단에 있는 마이크 음소거 버튼을 터치로 살짝 눌러주면 목소리가 바로 음소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요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죠? 이걸 딱 누르자마자 여기 LED가 딱 꺼지게 되면서 제 목소리가 음소거가 되고 확실하게 이 주변 소리를 없애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 구성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 본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탠드. 이게 충격 흡수 브래킷이 포함된 그런 스탠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내 목소리를 수음할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USB 케이블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목소리를 수음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다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심플하게 나왔고, 생긴 것도 고급스럽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 제품의 디자인과 그 다음에 제 목소리가 실제로 수음되고 있는 이 상황들, 이것만 보시면 제품 구매하는데 어려움 없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독스 USB 마이크 EM68 제품 리뷰는 여기서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품을 그러면 누구한테 추천을 하냐, 요것도 제가 같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일단 집에 마이크가 있기는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전화통화를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와이파이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이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디자인상 그렇게 해치지도 않고 자리 공간도 스탠드형이다 보니까 차지를 안 해요. 공중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거는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자리 공간도 좀 차지하고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단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되었다 보니까 마이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게임을 하다 보면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파티플레이나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럴 때 대화를 하려면 내 목소리가 상대방한테 정말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헤드셋 마이크는 그런 게좀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스탠드형 마이크나 별도의 마이크를 이제 준비를 해놓는데, 이거 디자인 자체가 게이밍과 되게 어울리게 나왔다 보니까 이왕 사는 거 게이밍과 잘 어울리는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마이크 말이죠. 그래서 오늘 리뷰를 보시고 평소에 마이크를 고민하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고독스 USB 마이크 EM68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